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 바둑사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제가 기원해서 많이 이렇게 되고 보면은 패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패가 아닙니다. 살 수가 있어요. 자, 과연 패안 나고 사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수일게 해보시 바랍니다. 패가 나면 실패. 패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를 붙입니다. 붙이면은 단수 쳐서 이렇게 패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둬서 만족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 사는 수를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궁도를 넓힌다. 궁도 넓히면 이쪽을 두는 순간에 이거는 모양이 죽은 모양입니다. 지금 딱히 어디를 이쪽을 놔볼까요? 이쪽을 두면 이렇게 나서요.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이으면 이렇게 오공도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히 둘 데가 없습니다. 이로 놨을 때 궁도를 넓힌다. 자, 이렇게 나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오공도 모양입니다. 이 모양도 죽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는 수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일로 드는 수입니다. 여기 놨을 때 자, 이거는 살지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무심코 궁도를 넓히면은 이거 아까 이런 형태 오공도 모양입니다. 이건 죽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로 나서 이 모양은 비구를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흑일로 두면은 그러면 이렇게 뻗는다. 뻗으면 이렇게 3으로 두고요. 여기 들어와야죠. 이때 요 자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빅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흙 일로 놓고 백이 다른 뭐 이렇게 둔다. 이거는요. 그냥 살겠죠? 살았죠? 여기서 백은 뭐 이렇게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로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5로 이 모양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흙 일로 두고 이 모양은 빅이라는 거. 이렇게 놓으면은 또 요렇 요소 요 3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모양으로 빅으로 살게 되는 모양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